지난 24일 인도의 한 호텔 60대 남성이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남성의 정체는 바로 러시아 모스크바 동부 블라디미르 지역의회 의원이자 소시지 등의 유가공업체 블라디미르 스탠다드의 설립자, 재산이 약 1780억 원에 달하는 파벨 안토프입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고 지역에서도 유명인사인 그가 왜 사망했을까? 안토프는 지난 6월 자신의 SNS 계정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두고 테러 외엔 달리 부를 말이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글은 곧 삭제되었고 안토프는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라며 자신은 푸틴의 지지자임을 밝혔죠. 안토프는 자신의 생일을 기념해 지인들과 인도를 찾았다가 사망하게 되었는데 현지 경찰과 러시아 영사관 측은 안토프의 사인에 특별한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외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전쟁이나 러시아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유명 러시아 인사들이 잇따라 석연찮은 죽음을 당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 가스 기업 가즈프롬의 최고 경영자 레오니드 슐만 별장에서 숨진 채 발견. 가즈프로뱅크 부회장 아바예프는 아내, 딸과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딸은 13살의 어린 나이였죠. 러시아 최대 액화 천연가스 생산업체 노바텍의 전 부회장 세르게이 프로토셰나도 아내, 딸과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안토프의 죽음으로 사망한 러시아 재벌은 무려 12명에 달합니다. 석연치 않은 죽음, 배후가 있는 걸까요? 배신자들은 죽게 될 것. 2010년 미국과 러시아 스파이 맞교환 당시 푸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푸틴의 홍차, 푸틴 대통령의 정적 중 하나인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전직 러시아 KGB원 리트비넨코는 방사능 물질인 폴로늄이 들어있는 홍차를 마셨습니다. 다행히 나발니는 치료를 받고 살았지만 리트비넨코는 방사능 물질에 중독되어 결국 사망했죠. 폴로늄은 거대 군사국가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핵무기 추출물이기 때문에 영국은 조사를 실시해 2016년 리트비넨코에 대한 독살이 푸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진행됐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리트비넨코의 사망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재벌들의 의문사,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인은 대부분 자살. 러시아 정부가 또 다른 홍차를 만든 것일까요? 이 죽음의 배후는 과연 누구일까요?